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소리가 나는 집안. 그리고 역시나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시작과 동시에 사망 플래그가 세워지는 이 여성의 집에는 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검은색 장발에 흰 소복을 입고 뒤돌아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계속 감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저 무언가에 대한 예의겠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걸려온 스팸 전화. 그 무언가도 벨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다 다시 한번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데, 이걸 보고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다니, 정신이 나간 여자거나 정신이 나간 여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의 호기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로는 불만족스러웠는지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여성.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야 뒷걸음질로 도망치려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들은 하나같이 다 썩은 나무로 지었나 봅니다. 볼장 다 봤으니 이제 도망갈 거라며 친절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지금 보여드린 단편 영화 킴클로저2는 조회수 1700만을 달성하고 너무나도 유명해진 나머지 장편 영화로도 제작된 라이트아웃의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다소 속 터지는 행동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이다 같은 주인공들만 등장한다면 영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